예술에는 아름다움과 두려움과 자극감이 늘 공존한다. 굉장히 동물적이고 물질적이고 공동적이고 굉장히 보면 관능적이고 또 성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 제의적인 그런 의미도 듭니다. 작가는 이런 감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특유의 붉은색을 비롯해서 붉은색을 많이 활용을 해요. 이 핏빛의 붉은색 때문에 작품이 더 과격하고 대담하고 사람을 압도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요. 인류의 문화라는 것이 8만 년 전에 여성의 월경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성들이 월경을 숨기기 위해서 붉은색 팡토, 빨간색 팡토를 몸에서 바르기 시작했다고 그런 어떤 의식이나 혹은 행위가 향후 예술로 발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가는 지금도 모든 창조적인 행위는 여성적이다라고 정의를 해 인간에게 내재된 어떤 여성적인 자아가 이 땅에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게 한다. 라는 거고요. 아마 이 작품에서 여성의 신체의 특정한 부분이나 여성성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된다면 아마 그런 의미일 겁니다. 탐포에게 붉은색은 단순히 뭐 알려진 색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여성과 돼지 아름다움과 원초적인 생명력을 의미하는 굉장히 중요한 네, 언어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아름다운 한 예술은 없다. 예술에는 아름다움과 두려움, 아름다움과 자극감이 늘 공존한다. 1980년대부터 이렇게 현을 활용한 작업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말끔하게 떨어지거나 혹은 기하학적인 그런 것들이 많았다면 점점 더 극기적인 형태로 변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어쨌든 이 혀에 붙어있는 칼리라는 인도 여신 속에서 창조를 한 겁니다. 카푸의 드로잉은 보통 장소 내지는 공간, 공간을 담긴 전기, 그리고 유체의 내부를 드러낸다라고 해석이 되어왔어요. 본인의 내부 내면이라는 거죠. 특히 작가에게 유체 내부라는 것은 편안하면서도 무섭고 보호받으면서도 제한적, 상대적이면서도 파괴적인 어떤 그런 미지의 영역이고요. 멀어진 틈새 혹은 빈 공간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드로잉을 통해서 이 작가가 삶의 양가적인 신비를 향한 그런 주제에 굉장히 몰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일관적으로 보여주고